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는 양승현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코리아 마케팅팀 사원 동호인 안양시 에이조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인삼공사 배드민턴단의 선수였던 수원 코치 이다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스던 본사에서 영업직을 맡고 있는 김기덕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필수 아이템 중 하나인 가방을 리뷰해 보려고 해요. 과장님, 오늘 갖고 오신 가방은 네. 어떤 가방이시죠? 지금 저희 신제품 출시된 4-2003 백 가방이고요. 가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재 자체는 에나멜 소재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에나멜 소재를 채택하였고, 또 부분적으로는 폴리에스터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어깨에 맬 수도 있지만 뒤로 돌아보시면 이제 백팩으로 맬 수도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아, 기호에 따라 맞게 어깨끈이 네네네네. 안쪽에 들어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셔서 등에 매도 되고 네. 어깨에 이렇게 매셔도 됩니다. 제가 이 가방을 메고 제일 좋았던 점은 이 가방이 수납 공간이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외관으로 봤을 땐 외관으로 봤을 땐 잘 모르겠는데 주머니가 없어 보이는데 수납 네. 공간이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파우치도 있거든요. 아, 파우치가 별도로 달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네,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네. 제가 잡동사니 물건이 많아가지고 아, 위에 보니까 아이콘 모양으로 뭐가 인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방 위쪽에. 네, 이제 앞면으로는 라켓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콘을 배치했고 아, 그 뒤로는 네. 뭐 의류나 여바레지 아니면 신발을 넣을 수 있도록 위치를 좀 선정해서 아이콘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아, 네. 그럼 쉽게 수납이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사용자분들이요. 가방에 라켓 외에는 그럼 다른 제품들은 보통 어떤 걸 많이 넣어 갖고 다니시나요? 아,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의류를 많이 넣고 다닙니다. 아, 의류요? 특히 또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제 여벌의 옷과 또 양말 그리고 또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네네네네 네. 하고 또 이제 운동 후 이제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것과 챙겨서 좀 여러 개를 좀 많이 넣고 다니는 편입니다. 네. 선수들도 토너먼트 대회나 큰 대회들 나가면 옷을 좀 시합 중에도 남자 선수들은 뭐 경기장 안에서도 바깥가 있긴 하는데 네. 여성분들도 의류를 좀 많이 갖고 다니시나요 시합 중에? 네. 만약에 땀이 엄청 많은 선수들은 진짜 그 중간 11점 때나 네, 그렇죠. 그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거든요. 네. 남자 선수들은 뭐 그냥 경기장 네, 뭐 코트 밖에서도 갈아입기도 하니까요. 무조건 네. 갈아입을 옷은 그 선수들도 필수예요. 아, 경기력을 위해서 아무래도. 네. 신유진님께서는 그럼 가방 용품들 어떤 거? 라켓 외에 또? 저는 셔츠 고기랑 아, 네. 샤워 용품, 옷 들어가는 파우치. 근데 별도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옷만 담을 수 있는 파우치들 있잖아요. 그 중요하죠. 옷만 별도로 담을 수 있는 파우치도. 그런 거랑 이제 뭐 그립이나 파스, 뭐 뮬러 이런 거 다 들어있는 또 조그맣게 소모품들. 네, 소모품들 따로 담아다니는 아, 그런 거 따로 들고 가방도 안에 넣으시고. 네. 저는 항상 선수들이 항상 궁금했어요. 동호인들은 선수들이 실제로 장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가방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동호인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은 비슷하죠.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좀 쓸데없는 건데 약간 필요할 것 같으면 저는 가방에 넣거든요. 아, 좀 준비를 네, 좀 철저히 해서 준비해놓고 네. 쓸지도 모르니까. 아, 그렇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네. 모르니까 항상 시합장이나 경기 중에. 맞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혹시 네. 가성 코치님 혹시 가방 안에 네. 뭐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이 있는지 오늘 갖고 오신 가방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좀 개인적인 거는 좀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라켓이 여섯 자루 정도 있고요. 아, 네. 이거 다 꺼낼까요? 네, 한 번 다. 네. 너무 개인적이지만 않으면 공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요. 이렇게 라켓이 있고요. 오.
그리고 핏썸 셔틀콕. 아, 네. 그리고 그냥 반바지랑. 아, 의류들. 네. 네. 이거 보조 배터리도 있고요. 아, 요즘 핸드폰 뭐 필수죠. 네. 네. 배터리 많이 필요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밴드도 챙겨 다녀요. 아. 선수들이 보통 다른 선수들도 많이 갖고 다니는. 네, 선수 생활 때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들고만 다니거든요. 그리고 신발 있고요. 아, 신발 주머니 안에. 네. 네. 그리고 양말도 챙겨 다녀요, 저는. 아, 양말도 피썸, 예비로. 네, 핏썸 양말. 선수 때도 이 정도로 운영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장비? 네, 여기다가 갈아입을 옷. 아, 갈아입을 옷. 네. 겉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에나멜 형태인데 에나멜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점이나?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다니시다 보면 네. 체육관에 아무 곳에 이렇게 빛을 해둘 경우에 이물질이 묻을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묻었다 하더라도 걸레도 한번 손쉽게 닦아보면 금방 지워지고 또 코트 안에서도 반짝반짝하는 게 또 나만의 또 매력을 또 뽐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에나멜 소재를 좀 채택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동호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가방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런 에나멜 소재 가방이 갖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운동하러 다니면은 이제 뭐 음료수도 들고 다니고 커피도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 그렇죠. 많이들 뭐 목마르시기도 하시니까. 올려놓으면은 제가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아, 남이 제 가방에 네네. 음료수를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오염이 좀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일반 직물 소재. 네네. 근데 이렇게 하얀데 튀어도 그냥 닦으면 닦이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큰 장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하지만 그런 쪽으로서도 이제 네. 아, 그러시군요. 서브 가방들도 있으신가요, 혹시? 플럭백이라고 해서 출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아, 10리터 네. 용량이고요. 아. 그 이제 여름시에도 시원한 음료수를 안에다 넣어놓고 나시면 냉간 기능으로 계속 오랫동안 시원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안에가 뭐가 많이 들어있네요. 네, 안에 보시면 이제 비상 식량이나 이제 아. 에너지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네. 놓고 다니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퍼 부분 여기 원래 아이스팩을 넣어가지고 아~ 시원함을 유지할 수도 좀 추가적으로 네. 아이스팩을 네네네. 넣어서 네. 네. 혹시 동호인 활동하시면서 이런 가방을 별도로 갖고 다니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안 가지고 다니는데 네. 얼음물 같은 거는 막 맞아요.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면 네. 물기가 흘러서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물도 안 새고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방이 있으면 좀 실용적으로 들고 다니실 만은 하긴 하겠네요. 다용도 방면으로 좋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가 디자인이고요. 디자인. 일단 예뻐야 사실 뭐 시합장 갔는데 대회장 갔는데 제 가방이 눈에 제일 띄면 기분이 좋고 아무래도 가방 고심이 있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첫 번째는 예쁜 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물건이 많이 들어가면 아 수납력. 네. 수납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수납력이 사실 가방 들고 다니는 이유가 수납하려고 하는 건데 수납이 안 되는 가방은 들고 다니나 마나 그렇죠. 아닐까요? 네. 과장님께서는요 핏썸을 제외하고라도 네, 가방의 선택 기준 뭐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글쎄 저는 핏썸 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의류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